stop wearing your AirPods. It truly is like wearing a mini microwave centimeters from your brain.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 에어팟을 끼지 말라며 단단히 경고하는데요. 에어팟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뇌를 굽고 있다고 하고요. Especially now with research coming out showing strong correlations with brain tumors, brain fog, ADHD, and Alzheimer's. 심지어 최근 에어팟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며 잔뜩 겁을 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두 기계 모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It's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frequency to heat up your food. So when you have these mini microwaves in your head, it can have the same effect on your brain, tissues, and organs. 실제로 기계를 열어 뭔가를 측정해 보더니 위험 수치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당근해야겠네. 난 에어팟 대신 주리어폰 끼고 있어서 다행. 이거 영상만 보면 너무 끔찍한데 교수님, 저 영상 속 얘기가 맞나요? 같은 주파수로 쓴다. 이거는 팩트가 맞아요. 어라? 교수님, 그럼 이게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에어팟 지금 뺄까요? 이제 에어팟도 똑같아. 귀에 꽂고 있으니까 똑같이 머리가 익을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립이 안 되죠. 아니 교수님, 에어팟이나 전자레인지나 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왜 에어팟은 머리가 익지 않는다는 거죠? 아, 헷갈려. 2.4GHz는 굉장히 많아요. 의료 쪽도 쓰게 되고 아까 식품을 익히거나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에어팟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쓰고 또 IoT도 쓰고. 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나 에어팟이나 똑같이 2.4GHz 주파수를 쓰는 건 맞는데 이게 워낙 많은 전자기기들에서도 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흔한 주파수라 이 영상대로라면 2.4GHz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다 위험하다는 얘기라서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한 주파수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파수는 같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력이 강하게 오면 안 돼요. 그 인체에 해를 가하는 건 파수가 아니라 이 그렇죠. 출력값 라고 봐야겠네요. 똑똑하시네요. 다 이해하셨네. 그러니까 에어팟이나 전자레인지나 주파수가 같다. 이런 말은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한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전자파 출력값이라는 겁니다. 네. 음악으로 휙다 갖다 대면 F다 하고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근데 치면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출력이 파워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걸 열자마자 거기서 나오는 게 1.248이었고 귀에 꼈을 때 네. 0.709 미리와 같더라고요. 이게 작거든요. 일부러 미리와트로 해가지고 강조한 거고 마치 1미터를 100cm 혹은 1000mm라고 하면 엄청 커 보이듯 출력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단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상 속 1.248mW는 0.00148W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요. IT 기기들은 보통 3W, 5W, 10W 많아요. 애들 장난감도 그렇고 1W에서 요 2W, 3W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이 정도로 작다고 보시면. 그런데 검색해보니 전자파 출력값도 중요하지만 전자파 흡수율 지수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데 에어팟의 전자파 흡수율은 어떤가요? 그 와트가 오더라도 실제 머리에 흡수되는 것도 다르죠. 얼마나 전자파가 흡수돼서 그것이 열로 환산이 돼서 머리를 익힐 정도 되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잴 수가 없어도 작아요. 이런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예 면제 대상이에요. 휴, 여태까지 들은 얘기를 정리해보면 에어팟,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인데 알츠하이머, ADHD 연관성 높다는 논문들은 그럼 뭔가요? 잘 훑어봤는데 지금 이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회수된 것도 있고 어떤 논문은 과장돼가지고 잠깐 쓰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365일, 몇 년 동안 몇 와트로 갔다가 한 동물실험. 팩트체크, 이 영상은 음모론에 가까운 가짜뉴스다. 에어팟을 포함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기기들은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의해 세계 권고 기준보다 엄격한 수치로 규제되고 있으니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고요. 대신 청력 보호를 위해 가끔 쉬어가며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내 소중한 에어팟. 이제 마음 놓고 써도 되겠구만.